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먼저 그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거나 죄를 짓고 사는 불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세례를 받긴 했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포기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읽은 것 같아서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 중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제 욕심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주님도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목사님, 오늘 질문 주신 분은 보니까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런 문제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의 고민이 참 안타까운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불신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불신의 길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이 과연 회개할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경 전체에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한 생명도 잃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하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런가? 우리가 포기할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실 그렇게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시게 하신다는 말처럼 바울사도가 심었지만 그 심은 것이 바울사도에게는 열매 맺는 것으로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아볼로 시대에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수고한다고 하면 결국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빨리 조급하게 실망해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 그런가? 정말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정말 믿음의 결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답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요,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까요.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제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